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폭격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 주둔 중인 유엔 평화 유지군까지 공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차성혁 기자입니다. 폭격을 받은 건물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폭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지금까지 20명 이상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보건부는 집계했습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선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 탱크가 유엔군 기지로 포를 발사했고 전차포가 기지 전망대에 명중해 인도네시아 국적의 군인 2명이 다쳤습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유엔군에 참여하는 각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 헤즈볼라를 상대로 작전하던 중 해당 지역 유엔군에게 보호구역에 머물라고 권고한 뒤 포를 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속해서 유엔군 기지를 남부에서 북부로 옮길 것을 권고했다며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드레아 테넨티 유엔군 대변인은 우리는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의 철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유엔 평화유지군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파견한 만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 동맹부대도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